안녕하십니까. TU 뉴스 박세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 우리 대학에서 축제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드림을 주제로 열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가수들도 초청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을 구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제의 달이라 불리는 10월, 지난 6일 드디어 우리 대학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의 큰 축제라 불리는 대동제는 드림이라는 주제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에 선선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운동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현장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운동장에 위치한 주막들은 저마다 과의 개성을 살려 꾸며 놓았고, 주막에서 판매할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주막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는 헌혈 릴레이, 보드게임 등 다양하게 준비하여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뭐 수업 그리고 성적, 취업 준비로 이렇게 걱정 많으신 학생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가지고 저희 3일 동안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드림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모두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림이라는 공기를 지어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 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동제의 초청 가수로 6일에는 데이브레이크, 7일에는 바스코 기리보이 스윙스가 왔고, 8일에는 에이핑크가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초청 가수와 함께 무대를 즐기는 열정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지금 또 한참 잘 나가는 엘사 노래 나와서 지금 기분도 점점 업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고단해질 때쯤 즐겨보는 대학 축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어울려 화합한다는 대동제의 이름에 걸맞게 건전하고 즐거운 대학 문화를 즐기는 학생이 되었길 바랍니다. TU 뉴스 구주입니다. 2년 연속 국고 지원 사업 3관왕을 달성한 우리 대학에서 국고지원사업 학생 참여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식을 키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황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일 중앙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국고지원사업 학생 참여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화행 에이스 사업단장, 신동성 링크 사업단장, 노태정 총괄단장을 비롯해 국고지원사업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명대 국고사업총괄본부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7개 사업 중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3대 국고지원사업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3개 사업을 통해 앞으로 3에서 5년간 최대 457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3개 사업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U 뉴스 황원석입니다. 취업생들에게 필수가 된 포트폴리오.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설명하는 특강이 지난 10월 2일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2일 국제교육관 204호에서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법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최은희 설린대학교 교수가 대학생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취업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학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대학 생활 동안에 이제 학습 역량이라든지 경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활동들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어떤 특강이었다라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취업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평소에 제 스펙을 쌓아가고 이제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포트폴리오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좀 더 미래 계획에 좀 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대학.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길 바랍니다. TU 뉴스 이민입니다. 포트폴리오 및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 대회의 동남권 예선전이 지난 10월 7일 개최됐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로 12개의 대학의 예선전이 펼쳐졌는데요. 보도에 황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우리 대학에서 2014년 학생 포트폴리오 및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동남권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취업 및 진학 인터뷰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재학 기간 동안 학업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능력과 자기개발 능력 함량,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예선은 부산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와 우리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동남권 12개 대학 중 7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전국 단위 심사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TU 뉴스 황원석입니다. 축제 신나게 즐기셨나요? 축제가 지나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는데요.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